천만금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공굴 환경 강설 제 32권이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책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저만 의식을 간단히 거행하겠습니다. 서문을 천천히 큰 소리로 같이 읽는 것으로 저만 의식을 대신하겠습니다. 선건 회향을 얼마나 해야 대지에 대비한 보살의 서원을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시간을 다 채워도 대자 대비한 보살의 이 선건 회향은 다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보살은 구원은 다음이 있을지언정 나의 서원은 다음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서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자신이 닦은 성건을 널리 회향하는 일입니다. 열 가지 회향 중에서 마지막 열 번째 회향입니다. 그 이름은 등법계 무량회향입니다. 무한한 우주 법계와 동등하게 한량없이 회향한다는 뜻입니다. 우주 법계가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게 우주 법계와 동등하게 한량없이 회향한다는 것입니까? 부처님의 마음은 실로 이와 같습니다. 보살의 서원은 실로 이와 같이 무진무진무진하며 중중중중중중합니다.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작은 성근이라도 향합시다. 성근 향이 불법입니다. 성근 향이 부처님 마음이여, 조사의 마음이여, 조사와 성실의 마음입니다. 성근 향이 불교의 모든 것입니다. 향은 성근이 없다 하지 말고 부드러운 미소 한 번으로 향합시다. 경성한 합장 한 번으로 향합시다. 진정한 말 한마디로 향합시다. 진실과 정성이 담긴 태도로 향합시다. 아주 향의 그 뜻을 잘 표현했습니다. 오늘 또 평소에 중앙에서 아주 애쓰시는 동출 스님께서 이렇게 평생 원력이 아동들 어린 새싹들에게 불교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만화책 불교를 회양했습니다. 이건 뭐 만화로 해서 어린아이들이 읽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은 깊고 또 부처님의 생애고 불교 문화와 또 불교 상식에 대한 것이니까 우리가 읽어도 좋을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회양하는 것 참 아주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오늘 저기 BBS 국장님께서 이 샤프펜 이걸 이제 이렇게 또 선근 회양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주문해서 들어온 공양이에요. 뭐 먹을 걸 사오겠다고 그러는 걸 여기 먹는 거 일절 안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평생 애용하는 이 0.9mm짜리 샤프펜을 사오느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선근 회양하게 됐습니다. 이 또한 회양의 중요한 그런 그 실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복공양 올려주고 좋은 공부하는데 좋은 펜을 이제 회양해 줬어. 오늘은 176페이지 저 위에 상단에 다섯째 줄부터 할 차례입니다.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제5 무진공덕장 회향이다. 그 책이 우리에게 돌아온 책이 이제 벌써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렇게 그 따라잡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앞질러 갈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온 책이 앞질러 갈 텐데 지금은 무진공덕장 다섯 번째 10회향 중에 다섯 번째 무진공덕장 회향 중에 중간입니다. 과거불의 세계장엄이라 그랬습니다. 과거세 무변제급의 과거 아주 오랜 과거 그리고 끝없는 세월 이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 되게 이제 우주 과학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계산합니다만은 정확하게 맞다고는 할 수가 없고 아무튼 우주의 역사는 138억 년 그다음에 지구의 역사는 한 45억 년 내지 50억 년 정도 그렇게 이제 잡습니다. 과거세 비단 여기서 환경에서 과거 하는 것 또 미래 하는 것은 그런 그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그런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되지만은 과학으로 아직 밝혀내지 못한 무한 과거와 무한 미래가 다 이 환경에서는 다 이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이제 환경 이치를 요약한 법성계 일념 즉시 무량겁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순간이 한량없는 겁이다.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불교를 조금 아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참 뭐라고 한두 마디로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과거불의 세계장은 과거 무명급에 일체 세계가 일체 열애의 소행지체다 그랬어요. 모든 세계가 모든 열애의 행한 바 곳이다. 전부 열애가 살아가는 곳이고 열애가 행주자와 음욱동정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어디 열애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화엄경 안목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일체 열애의 소행지처다. 근사하잖아요. 이 화엄경의 안목은 다른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고 불교하면 깨달음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부처불자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 부처님 하면 깨달은 분 그런 뜻이고 불교하면 깨달음의 가르침, 깨닫게 하는 가르침, 깨달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내용,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화엄경같이 그 깨달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짚어준 데는 없어요, 사실은. 제가 뭐 견문이 좁아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럼 화엄경은 뭐라고? 첫머리에 시성정각하시니 처음에 정각을 이루시니 그 땅은 경과하여 금강소성이더라 그렇게 됐어요. 이게 화엄경 전체를 푼 열쇠입니다. 전부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그게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뭐 연기다. 무슨 뭐 한 마음의 도리를 깨달았다. 흔히 그렇게 표현하죠. 부처님의 깨달음은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다. 또 물론 그 일부 맞습니다. 또 부처님의 깨달음은 한 마음 이치를 깨달았다. 마음을 깨달았다. 그것도 일부 맞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뜻은 아닙니다. 화엄경은 분명히 밝히기를 이 세상은 전부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이게 화엄경에서 보는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나왔듯이 일체 세계가 일체 열애의 소행지체라 전부 열애가 꿈틀대고 열애가 행지자와 하고 어묵동정하고 열애가 저렇게 산천초목 산하대지를 펼쳐 보이는 이것이 화엄경의 안목이고 열애의 깨달음입니다. 우리의 눈이 언제까지 언제나 거의 이를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당장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소동파 같은 사람들도 한순간에 폭포 소리를 듣고는 개성변수의 광장설 산색기비 청정신과 신의 물소리가 그대로 부처님의 광장설법이고 한데 산천초목인들 어찌 비로자나 부디 아니겠는가. 그런 거사도 한순간에 그렇게 읊었어요. 또 열애 출연품에 이제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다만 자기에게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를 뿐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은 너무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화엄경에서는. 사람은 뭐냐? 전부 열애의 지혜와 덕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사람. 그대로 사람은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산천초목 산하대지는 그대로가 다이아몬드요. 황금세상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한마디로 결론 짓기를 그대로가 아름다워라 세상이여 환희로워라 인생이여 아름다워라 세상이여 하는 것은 시성정각하시니 그 땅은 경과하여 금강소성이더라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그 뜻을 표현한 것이고 환희로워라 인생이여라고 하는 것은 열애 출연품에서 깨닫고 보니까 그대로가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가 한량없는 지혜와 덕성을 간직한 그대로 부처님이더라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름다워라 세상이여 환희로워라 인생이여 그렇게 이제 요즘 표현으로 그렇게 이제 내가 정의해봤죠. 우리 처음 받은 책 10권까지 뒷면에 그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1권부터 10권까지 그 화엄경 강설 뒷면에 그게 들어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체 열애의 소행지체여 모든 세계가 뭐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이른바 무량무수 불세계종의 불세계종의
불지 소지와 부처님 지혜로 아는 바와 보살 소식과 보살로 아는 바와 이거 뭐 부처님 보살이니 했지만은 크게 차별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성문 영각 보살 불 이렇게 이제 치는데 그 외에 또 보살이 있어요. 누구지? 보살 마살. 그 부처 위에 있는 보살이 또 있어. 그게 이제 환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그런 순서를 뭐 꼭 짚어서 말하진 않았지만 내용인즉슨 부처가 돼서 다시 보살로 보살행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보살 마살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불지 소지 보살 소식 같은 뜻입니다. 대심 소수 이건 누구요? 우리입니다. 대심 범부. 내가 늘 그러죠. 환경 누가 공부하는 거다? 대심 범부가 공부하는 교재다 말이야. 또 환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다 대심 범부야. 그러면 여기 불지 보살 대심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같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다 이렇게 딱 그 결정 짓고 있으니까요. 대심 소수인 장음 불찰인 청정 업행의 소류 소인이며 불찰을 장음한 장음된 불찰 그리고 청정한 업의 행 이건 이제 사람을 말한 것이고 그들의 흘러온 바 이끈 흐른 바고 이끈 바이며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환희로워라 인생이요 아름다워라 세상이요 이런 그 한문으로 된 것을 표현하면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응 중생이며 중생에 맞춰서 일어난다. 전부 중생의 어떤 그 적당한 바에 따라서 일어난 바며 열의 실력지 소시연이며 열의 실력의 나타난 바며 하나도 고치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고 하는 말이에요. 바꾸면 안 돼요. 바꾼 들 얼마를 바꾸겠습니까? 그대로 두고 그 안목만 바꿀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한순간에 안목이 달라졌으니까 시성정각하니 그 땅은 견고하여 금강소성이더라고 금강석에 딱 그렇게 못을 박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열애 실력지 시연이며 재벌 출세한 정업 소승이며 재벌이 세상에 나와서 청정한 업으로 이룬 바이며 보현보살의 묘행 소흥이니 보현보살의 미묘한 행, 보살행이죠. 보살행으로 이룬 바이니 일체 재벌이 어중 성도하사 일체 모든 부처님이 그 가운데서 성도해서 오늘도 여기 성도가 나오네요. 시성정각 이야기하니까 시현종종 자제 실력하시니라 가지가지 자유자재한 실력을 나타내 보이시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불의 세계장엄 그랬어요. 진미래제의 소유 열애 응 정등각이 변 법계주 가사 법계 두루 머무사 당성 불도하고 마땅히 불도를 이루고 미래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법계 가득히 불도를 이루고 당덕 일체 청정 장엄 공덕